안녕하세요, 여러분. 여러분, 집에 혹시 태블릿 있으신가요? 전 3개 가지고 있거든요. 태블릿으로 별거 별거 다 해요. 작은 태블릿 같은 경우에는 저는 주로 책을 읽는데요. 요즘 전자책 읽으시는 분들 많죠. 또 전자책을 읽다가 읽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또 오디오로도 듣기도 하고 그러는데요. 저는 몇 년 전부터 전자책을 정기구독했어요. 리디북스, 밀리의 서재, 교보문고, 예스24, 알라딘 등등. 제가 웬만한 전자책들은 다 정기구독을 했었는데요. 할인 티켓 없나? 할인 카드 없나? 막 이런 걸 찾았었어요. 그런데 여러분, 제주도 사시죠? 이거 아시죠? 제주도 공공도서관을 사용할 수 있는 통합도서회원증, 이것만 있으면 전자책 정기구독료 필요 없고요. 그냥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제가 이번 영상에서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우선 여러분들이 이 통합회원증을 만드셔야겠죠? 제주도에 있는 공공도서관 어디든지 가셔서 만드시면 되고요. 이미 회원증이 있는 분들은 이 회원증을 미리 준비해 주셔야 돼요. 그리고 여기 회원번호가 있는데 이 회원번호를 꼭 잘 챙겨 주셔야 됩니다.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. 그런데 여러분, 이 책을 빌려서 그 책을 읽으려면 그 책을 보게 하는 앱이 필요하거든요. 그런데 이 앱이 뭐가 있냐면요, 북큐브라는 앱을 여러분 미리 좀 깔아두셔야 합니다. 구글 플레이나 애플 스토어에서 검색하시면 되는데요. 북큐브 전자도서관이 나오죠. 이 어플을 받기 클릭해서 설치하시면 됩니다. 확인하면 잘 설치되어 있죠. 북큐브 앱을 다 다운을 받으셨으면 이번에는 태블릿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에 접속을 합니다. 우선 여러분, 여기에 회원 가입이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. 여기 보면 이거는 통합 전체적인 앱이기 때문에 디지털 자료실 자석 예약도 할 수 있고 전자도서관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. 지금은 이북 사용법을 볼 거니까 전자도서관으로 들어갈게요. 전자도서관 페이지가 나옵니다. 여기 보면 웹 대출 회원 가입이라고 나오잖아요. 웹 대출 회원 가입은요, 처음에 보여드렸던 통합도서 회원증 있잖아요. 거기에 밑에 보면 회원 번호가 있어요. 이 번호를 가지고 웹대출 회원 가입을 하시게 됩니다. 북큐브 어플도 다운을 받고 제주 공공도서관 홈페이지 회원 가입해서 로그인 하셨고, 그 다음에 웹대출 회원 가입까지 하셨나요? 자, 이제 다 하셨습니다. 얼마 안 남았어요. 조금만 더 힘내서 따라오세요. 그렇게 한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요, 전자책이 있는 도서관이 이 밑에 나와요. 한라도서관, 한라도서관 소장형, 제주시 통합전자도서관, 서귀포 통합도서관, 뭐 오디오북 있는 데도 있네요. 그리고 동영상북도 있는데요. 한라도서관 소장형으로 들어가시던가 아니면 전체 통합, 제주시 통합전자도서관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네, 이렇게 책들이 나옵니다. 이 책들을 그냥 무료로 대여를 할 수가 있어요. 자, 어떤 책을 읽을까 이렇게 골라볼 수가 있고요. 분야별 이렇게 들어가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. 전체 도서가 7,276, 신착 도서가 200권, 또 분야별로 정리가 싹 잘 돼 있죠. 이렇게 스크롤해서 책을 볼 수가 있는데요. 저는 여기서 조남주 작가의 서영동 이야기가 궁금하네요. 그러면 여기에 클릭을 해보면요, 이렇게 자세하게 이 책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볼 수가 있어요. 미리 보기도 있네? 그럼 미리 보기 한번 해볼까? 아, 10페이지인가 20페이지 정도 이렇게 미리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아, 그러네요. 대출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돼요. 네, 대출을 완료했습니다. 그러면 내 도서관에 책이 잘 들어와 있는지 한번 볼게요. 네, 전자도서관 내 서재에 서영동 이야기가 있네요. 네, 이렇게 책이 들어와 있고요. 네, 책을 보시면 됩니다. 대출 기간은 제주도 내 다른 공공도서관과 마찬가지로 2주입니다. 오늘은 제주 전자도서관 사용법과
그 뷰어인 북큐브 다운까지 해봤습니다. 각 지자체 공공도서관이나 대학교 도서관에도 비슷한 서비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. 우리 동네 도서관은 어떤가 확인해 보시고 무료로 전자책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여기까지 할게요. 안녕!